자, 기기 요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말이 빠르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자, 이 강의는 여러분께서 소리만 들어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거니까 항상 이어폰 끼시고, 혹시 화면을 보시면서 들을 수 없을 때는 이어폰 끼시고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요점 정리만 다 많이 본다고 해서 학습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산의 뉴에서 무료로 강의들이 다 열려 있고 카페에서도 볼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는 가급적이면 정규 강의를 통해서 충분하게 기초를 단단하게 하시고, 이 요약은 혹시 좀 공부할 수 있는 여유가 좀 비교적 안 된다, 아니면 짜투리 시간을 이용한다라고 할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기가 발생되는 원인은 뭐죠? 원인은 바로 발전기에 대한 법칙인데, 그건 플레밍의 오른손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발전기 법칙, 왼손은 전동기 법칙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하죠? 우, 발, 좌, 전, 그렇게도 나타낼 수 있죠. 직류 발전기를 이루는 3대 요소는 끝에가 다 자자 돌림입니다. 해자, 미자, 말자처럼 계자, 전기, 자, 정류, 자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4대 요소를 넣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브러쉬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각각의 역할을 살펴보게 되면은 계자는 자속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자는 자속을 끊어서 전기 유기 전력을 발생하고요. 전기자는 바로 전기자가 아니죠. 이거 오타네요. 그렇죠? 정류자죠. 정류자. 정류자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권과 파권, 우리 전기자 권선법이죠. 전기자를 어떻게 갚느냐라고 하는 건데, 중권과 파권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중권 파권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병렬 회로수입니다. 중권은 병렬 회로수가 극수 P와 같은 반면, 파권은 병렬 회로수가 항상 두 개가 되게 되죠. 따라서 병렬로 있기 때문에 대전류에 적합하게 되고, 직렬로 있기 때문에 고전압에 적합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또 균압 고리, 고리 환자를 써서 균압환이라고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브러쉬의 불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또 전기적 반작용 때문에 아주 그냥 내가 원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발전기에서는 기전력이 낮아지게 되고, 전동기에서는 토크가 감소하는 현상이 바로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전기자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는 대책은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브러쉬 위치를 이동시키는 것, 그다음 보극을 설치하는 것, 소극적 대책, 적극적 대책 중에서 가장 유효한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역시 보상원선을 설치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죠. 이 직류기는 역기전력 혹은 유기기전력 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E는 A분의 P, Z파이 60분의 N 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60분의 PZ파이 AN 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자, 이것은 전동기의 속도를 나타내는 식으로 변화가 되게 되는데, 이 전동기 속도 K는 N은 어떤 상수 k 빼고 5분의 v-iara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phi는 자속이죠, 그렇죠? v는 단자 전압이고요. 그다음에 ia는 전기자 전류, 그다음에 ra는 전기자 저항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자속이 뭐예요? 작을수록, 전압이 클수록, 그다음에 iara가 어떻게 돼요? ra가 작을수록 속도는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에 따른 제어법으로서 계좌 제어법 첫 번째, phi를 제어하는 거예요. 정출력 제어법이라고 하게 되고, 계좌를 바꾸는 거. 전압제어법은요, 이 V를 바꾸는 거예요. 속도 제어 범위를 광범위하게 제어가 가능한 것, 하게 되면 전압제어법입니다. 다음에 저항제어법. 저항제어법은 요 RA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저항을 넣게 되면요, 전기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요. 또 세우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전기를 그냥 뽑아내는 발전제동, 뽑아서 살리는 회생제동, 그리고 그냥 역상을 걸어버리는, 우리가 역상제동,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타여자 발전기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이름 그대로 타여자. 누가 여자를 시킵니까? 이 계자의 자속을 외부의 전원으로 여자시키게 되죠. 따라서 잔류자기가 없더라도 외부의 전원으로 여자를 시키기 때문에 발전이 가능한 형태가 바로 타여자 발전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래프 곡선 중에서 외부 특성 곡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외부 특성 곡선은 말 그대로 외부의 특성입니다. 외부에서의 특성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전동기가 하나, 뭐 발전기가 하나 있다면 우리가 외부에서 알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전선 두 개로서 알수 있는 거. 전압과 전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하 전류에 대한 단자 전압의 흐름을 우리가 외부 특성 곡선이라고 하게 되고요. 부하를 걸지 않고서 하는 테스트, 그건 우리가 무부하 특성 곡선, 그래서 계자 전류와 전압을, 계자 전류를 상승시켰을 때 전압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발전기 중에서는 차동 복권 발전기라고, 저건 수화 특성 가지고 있죠, 그래프가. 그렇죠? 그래서 용접기용 발전기 적합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복권 발전기는 병렬 운영할 때 반드시 균압선을 사용해서 안정적인 사용을 꾀해야 되는 거고요.
수평 복권 발전기는 무바 전압과 전바 전압이 거의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자, 만약에 이 발전기를 병렬 운전하게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 조건이 같아야 됩니다. 하나는 전압이 같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극성이 같아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외부 특성 구선이 거의 일치해야 하는 특성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직권 전동기의 특징은 가장 중요한 거, 힘이 어떻습니까? 힘이 세게 되죠. 토크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토크는 속도에 뭐 반비례한다. 이 조심하여야 되는 거는 절대 무보 운전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힘이 센 거, 전동차, 권상기, 크레인 등에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전동기, 분권 전동기, 이제 병렬로 되어 있는 분권 전동기. 정속도, 정속도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토크는 전류에 비례하는 특성이죠. 자, 이거는 토크의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는데요. 직권은. 이거는 토크의 전류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조금 달라요. 자, 분권 전동기는 용도는 정속도 특성이 유리한 곳, 속도가 일정하게 되면 좋다라고 하는 곳에 분권 전동기 용도가 쓰이게 됩니다. 속도 변동률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속도 변동률은 전격 속도분의 무바 속도 마이너스 전격 속도. 그래서 정무정 이렇게 외우면 좋습니다. 뭐라고요? 정무정 이렇게. 그래서 속도 변동률, 뭐 나중에는요 전압 변동률도 있는데 어쨌든 변동률은요 정무정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요? 정무정. 만약에 계좌저항이 증가하게 되면은 어떻게? 요 앞에 속도식에 의해서. 요 위에 갔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속에 의해서요. 자속이 작아지게 되면 속도 어떻게 된다고요? 커진다고요. 따라서 속도 변동률이라고 하는 식은 만약에 속도 변동은 계좌 저항이 증가하게 되면요. 계좌 전류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되죠. 자속이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속도가 증가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문제는 세 가지 형태로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떻게? 계좌 저항이 증가하게 되면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쭉 가서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계좌 전류가 감소하게 되면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쭉 가서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된다. 자속이 감소하게 되면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쭉 가서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된다. 답은 뭐예요? 증가하게 된다. 모르면 뭐예요? 증가하게 된다. 생각 안 하면 뭐예요? 증가하게 된다. 찍으세요, 그냥. 틀린 말고. 자, 속도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토크는 자, 9.55 그리고 n분의 p가 됩니다. 1kg이 9.8N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건 뉴턴으로 나타내는 거고 kg으로 나타내게 되라 하면은 9.8을 나눠서 9.55 나누기 9.8 하게 되면은 0.975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p 나누기 n이 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10kW짜리가 있다. 뭐 1800rpm으로 돌면은 토크가 얼마냐라고 하게 되면은 1800 나누기 뭐 10, 1000 아니죠. 뭐 10kg니까 만 나누기 1800 해서 0.975 곱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마저도 쉽게 하는 방법. 0.975가 거의 1 아닙니까? 그렇죠? p를 그냥 n으로 나눠 버리면 돼요. 토크가 얼마냐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은 내가 공식 잘0.975뭐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냥 출력 p를 n으로 나눠 버려요. 딱 시험 문제 두 가지 준다니까요. p 주고 n 주니까 p를 n으로 나눠요. 그다음에 그냥 비슷한 거 0.975가 내내 1이니까 비슷한 거 보기 위해서 찾으면 됩니다. 변압기의 기본적인 원리는 전자 유도 작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류는 안 되고 교류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변압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권수비가 되는 거죠. 권수비는 2차측 권수분의 1차측 권수, 혹은 2차측 전압분의 1차측 전압, 혹은 1차측 전류분의 2차측 전류를 우리가 권수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변압기에서는요, 또 등가회로, 이거 중요하게 됩니다. 1차와 2차에 대한 등가회로, 이것으로써 우리가 여러 가지 알수 있게 되는데요. 자, 1, 2차의 전기회로와 자기회로를 합하여 하나의 전기적 회로로 변환시킨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바로 등가회로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전격 1차 전압이라고 하는 건요, 2차 전압에다가 권수비를 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수비라고 하는 것이 2차 전압 분의 1차 전압이기 때문에, 뭐다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또,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우리가 규약 효율, 뭐 이렇게 효율을 알아야 됩니다. 규약 효율은 약속한 효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입력분의 출력인데, 입력분의 출력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출력 플러스 손실, 이거 입력이잖아요. 되네. 그쵸?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물론 요 손실에는 철순, 구리손이 이제 더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변압기는 철순과 구리손이 같을 때 효율이 최대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왜 이런지 궁금하신 분들은 카페에 잠깐 강의, 뭐, 이것 조금 참고하시면 아주 재밌는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스테리스 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최대 자속 밀도에, 이 BM이 최대 자속 밀도에, 자속 밀도 제곱에 비례하게 되고, 그래서 이 히스테리스 존은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규소광판을 사용한다. 자, 맴돌이 손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T의 제곱, T가 철판의 두께예요. 철심을 어떻게 된다, 얇게 썬다. 얇게 썰어서 쌓는다. 그걸 우리가 철심을 성층한다고 하죠. 그래서 히스테리스존을 줄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규소광판 사용하고요. 맴돌이손을 줄이려면 어떻게 되는가? 철심을 성층하게 됩니다. 그럼 철손을 사용할 철손을 줄이려면 어떻게 돼요? 철손을 줄이려면
히스테리소, 저기 규소 강판은 어떻게 합니까? 성층하게 되는 거죠. 왜냐? 철소 안에 히스테리소가 맴돌이선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전압을 일정하게 하고 자속을 증가하게 되면 철소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은 감소한다고 해야 됩니다. 감소한다. 자, 부하 손실의 측정은 우리가 단락 시험, 이차적으로 쇼트 시킨 상태에서 구하는 단락 시험으로 알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때 임피던스 와트라고 하는 것은 권선과 구리선의 표유부하선의 합계를 우리가 임피던스 와트라고 하게 됩니다. 자, 단락 시험은요, 부하 쪽을 단락하고 실시하는 시험이라고 했죠. 권선의 저항, 누설 리액턴스, 뭐 퍼센트 전압 강하, 전압 변동률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전압 변동률도 뭐예요? 2차측 분의 무부하 빼기 2차측 전압이에요. 그러니까 정, 무, 정 똑같습니다. 뭐라고요? 정, 무, 정. 뭐라고요? 정, 무, 정. 네. 자, 백분율 전압 강하는요,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인데, 이게 뭡니까? P가 퍼센트 저항 강하고요, Q는요, 퍼센트 리액턴스 강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강의를 여러분 조금 더 참고하시면은,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실 거예요. 변압기 이상 검출을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차동 계전기, 차이가 나면 동작한다는 거예요. 비율 차동 계전기, 비율의 차이가 나면 동작한다는 거예요. 부하 월지 계전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차동이랑 비율 차동은 전기적 이상을 검출하는 반면, 부하 월지 계전기는 기계적 이상을 검출하게 되는데, 주 탱크와 컨서베이터 사이에 설치해서 변압기 유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검출하게 되는 것이죠. 변압기 유, 그러면 어떤 구비 조건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첫 번째, 당연히 절연 내력은 높아야 되는 거죠. 절연이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화점은 높고, 웬만해서는 불에 붙지 않아야 되고, 응고점은 낮을 것, 웬만해서는 붙지 않아야 되는 거죠. 화학적 영향을 받지 않을 것, 침전물이 생기지 않거나 산화도가 크며, 냉각 효과가 크고, 비열과 열 전도도가 크며, 점성도가 적을 것. 점성도는 뭐예요? 끈적이는 정도죠. 그래서 이건 점성도라고 하게 되면은 양반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점도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점도라고 해도 뭐 내내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자, 변압기를 병렬 운전하기 위한 조건은요. 자, 극성이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권수비, 1, 2차의 전격 전압이 당연히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변압기의 임피던스와 전격 용량에 반비례할 것. 용량이 큰 놈일수록 어떻게 돼야 돼? 임피던스가 작아야 되는 거고요.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의 비가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변압기는 우리가 대표적인 결선이 YY 결선, 그 다음에 델타 델타 결선이 있습니다. YY는요, Y는 중성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는 결선이 되는 거고요. 델타 델타는 중성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성점은 접지 불가하지만, 만약에 변압기 한 대가 고장 났을 때 V 결선을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VV 결선을 사용하게 되면은 델타 할 때보다는 약간 이용률도 좀 작고 출력은 특히 더 적어지게 되죠. 하지만 이제 긴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상수단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3상을 6상으로 바꾸고 싶다면 포크 결선 이용하는 거 좋고요. 3상을 2상으로 바꾸고 싶다면 스코트 결선 혹은 T 결선이라고 하는 결선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변압기 중에서 특수 변압기 중에서는요. 탭 절환 변압기에서 탭을 바꾸는 거, 이런 변압기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 변압기를 테스트하는 방법 중에서는요.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방법 바로 반환 부하법입니다. 온도가 올라가는 원인이 되는 철순과 구리속판을 공급하여 하는 시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부하법, 전체 실제로 다 부하를 걸고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반환부하법 같은 테스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변압기를 말리는 방법은 열풍, 단락, 진공법이 있게 되고요. 자, 이제 유도전동기로 쭉 가보게 되면은 삼상 유도전동기의 동작 원리는 뭐가 됩니까? 회전작용이죠. 근데 우리가 단상 유도전동기는요, 회전하지 못하고 바뀌게 되는, 자극만 바뀌게 되는 교본작용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NS, 동기속도라고 하는 거는 P분의 120F죠. 만약에 주파수가 60이고 사극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외우자고 했는데 얼마예요? 1800, 이거 하단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슬립이라고 하는 거는 미끄러지는 정도로서 동기분의 동기속도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부하 시, 그러니까 부하가 하나도 안 걸려 있다면 가장 이상적일 때는 NS와 N이 같을 때, 동기속도와 무부하 속도 같을 때고요. 그때는 바로 슬립이 빵이 되는 겁니다. 슬립은 클수록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죠. 슬립은 어떨 때가 제일 사실은 우리 전기적으로 이상적인 상태입니까? 슬립은 0일 때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죠. 기동 시 출발하려고 할 때는 N이 0이기 때문에 자, 그때 슬립은 1이 되게 됩니다. 회전자 속도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N에다가 N은 1-슬립에다가 동기속도를 곱하는 것으로 계산할 수가 있죠. 동기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인 속도이기 때문에요. 이게 회전자 속도가 되기 위해서는 1-S를 곱하게 되는 것이고 1-S가 실제로는 뭡니까? 이게 효율이라고도 볼수 있는 겁니다. 특히 2차 동선 PC2는 슬립에다가 P2, 2차 입력을 구하게 되는 건데 곱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슬립은 PC2, 2차 저항선, 2차 동선을 2차 입력으로 나누게 되면 또 슬립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슬립은 얼마일 때가 제일 좋다고요? 0일 때가 제일 좋다고요.
0이면 뭡니까? 전체 입력분에 저항 손실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상 유도 전동기의 정역 운전은 주 코일이나 보조 코일의 극성을 바꿔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바꾸는 겁니다. 주 코일을 바꾸거나 보조 코일을 바꾸는 거죠. 만약에 두개다 바꾸면요. 다시 원래의 회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콘덴서 기동형 단상 유도 전동기는 자, 대용량 전해 콘덴서를 보조 건선과 직렬로 삽입하는 형태로서 우리가 정역 운전, 기동이 가능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단상 유도 전동기는 토크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반발 기동, 반발 유도, 콘덴서 기동, 분상, 쉐이딩 코일링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이거 외우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반, 콘, 분, 쉐 이렇게 외웁니다. 어떻게요? 같이 해볼까요? 반, 콘, 분, 쉐. 반발 기동이 힘이 제일 세 보이지 않습니까? 왠지 그냥 단어 자체가 토크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반발 기동. 엄청 세 보이잖아요. 반발 기동. 가장 작은 거 뭐예요? 쉐이딩. 얼마나 이게 작아 보입니까? 힘이. 쉐이딩. 좀 이름부터가 좀 토크가 약해 보이죠. 그래서 가장 작은 건 뭐라고요? 쉐이딩. 가장 큰건 뭐라고요? 반발 기동. 네. 자, 비례추이라고 하는 방법은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 사용하는 속도 조절 방법이게 됩니다. 2차 저항이 증가하게 되면 슬립이 증가하게 되고 속도가 감소할 때는 토크가 증가한다는 원리를 이용해서 자, 2차 저항을 변화시키면은 최대 토크는 변하지 않는데 최대 토크의 시점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특정 RPM에서 최대 토크를 바꿀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비례추이라고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비례추이 할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1차 전류, 역률, 1차 입력. 그리고 어마한 거 이상한 거 하나가 딱 나오게 됩니다. 그런 거 나오게 되면 그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자, 유도 전동기의 출력은 단상일 때는 VI 코사인 세타로 나타냅니다. 삼상일 때는 요거 하나만 딱 집어넣으면 돼요. 뭐 루트 3만 딱 하나 집어넣게 되면 됩니다. 유도 전동기의 토크는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는 반면 동기 전동기의 토크는 전압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런 거 조금 이제 말 한마디 다른 거, 이런 거 시험 문제 내기 아주 좋죠. 이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은요, 에너지 많이 안 쓰고 애매한 거 내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저도 비슷하지만 이런 거 애매한 거, 이런 거 시험 문제 내기 좋다고요. 대신 학습자는 굉장히 헷갈리죠. 그래서 유도는 제곱, 동기는 그냥. 예, 그래서 유도 제곱 뭐 이렇게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동 방법 보게 되면요, 농형 유도 전동기 기동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전압 기동법, 하나는 Y델타 기동법, 하나는 리액터 기동, 그 다음에 기동부상 기법. 전전압 기동법은 5kW 이하, 그냥 전기 바로 직접 넣어버리는 거죠. 직입 기동, 뭐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이 Y델타 하는 거는요, 5에서 15kW 사이에 있는 거, 기동 전류가 3분의 1로 감소하면서, 반면 기동 토크가 3분의 1로 또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5에서 15의 전동기에 사용되고요. 리액터는 뭐15 이상에 사용되게 되는 거죠. 자, 권선형 유도 전동기는 2차 저항 기동법, 뭐 기동 저항 기법. 그래서 권선형이라고 하는 거는 회전자가 권선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때는 2차 저항 기동법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동기 발전기 원리는 우리가 회전 계좌, 자석이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동기 발전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역시 동기 발전기의 NS 동기속도 마찬가지로 유도전동기 동기속도랑 똑같습니다. 반면 이제 동기발전기는 우리가 슬립이라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더 편하죠. 주변속도 V는요, 파이, D, N이죠. 그쵸? 그래서 파이는 3.14. 그쵸? D는요, 지름에 3.14 하게 되면 원주죠. 원주에다가 N, 뭐 속도 하게 되니까 주변속도가 되는 거죠. 이 동기기의 전기자 권선법도 전절권과 단절권으로 할수 있어요. 전체 하는 거, 단절은 짧을 단자, 짧게 하는 거. 단절권이 조금 더 전압에는 불리해요. 그런데 파형이 개선돼서 파형이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단절권은 그래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 이제 유도발전기라고 동기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교류발전기이기 때문에 교류발전기를 병렬 운전할 때는 이제 지켜야 할 사항이 많아요. 주파수 같아야 되죠. 크기도 같아야 되죠. 위상도 같아야 되죠. 파형도 같아야 되죠. 이런 것들도 지켜야 할 것이 많이 있게 됩니다. 무브와 유도기 전력과 계좌 전류의 사이에 나타난 것이 동기발전기의 무브와 포화 곡선이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무브와 포화 곡선. 그래서 무브화 상태에서 포화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그걸 우리가 무브와 포화 곡선이라고 말하죠. 자, 동기기도 직류기와 마찬가지로 전기자 반작용이 생기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본문에서 제가 항상 이렇게 십자로 그었을 때 양쪽에 VV하고 II 하게 되고 이표꼭 한번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판 위에는 뭐 올린다고 했어요? 그렇죠. 감자 올린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은 우리 단락곡선이 직선이 되지 않는 이유, 동기기에서 왜 그러냐? 그럼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자, 전압변동률 역시 뭐예요? 전격 전압분의 무화 전압 빼기 전격 전압 정, 무, 정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자, 동기 검정기는요, 검정한다는 건 뭐예요? 뭐 테스트한다는 거죠, 그렇죠? 교류 전원의 위상이 과연 순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기 검정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난조 방지, 난조라고 하는 건 속도가 막 움직이는 현상이에요. 속도가 제 갈피를 찾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는 현상.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요, 제동건선 설치하세요.
그다음에 관성 모멘트 플라이휠 효과를 최대한 느리게 하세요. 조속기 성능을 너무 예민하지 않게 하세요. 구조파를 제거하세요. 이런 것들이 난조 방지의 대책 중에 각각 하나가 되겠습니다. 안정도를 향상하는 대책으로서는요, 단락비를 크게 할 것,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으로 전기를 흐를 수 있게 하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많아요, 할 것들이. 임피던스를 작게 할 것, 임피던스 작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쵸?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할 것, 조속기를 신속하게 동작하게 할 것, 소극 여자 방식을 채용하게 될 것, 뭐다 좋은 얘기입니다. 무브하 시험에서 할수 있는 것, 철수온. 단락 시험에서 할수 있는 것, 동송과 동기 임피던스. 단락비는요, 정격 전류 분해, 단락 전류의 비를 우리가 단락비라고 하게 되고요. 100을 퍼센트 임피던스로 나눈 것도 우리가 단락비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단락비 큰게 좋은 걸까요? 작은 게 좋은 걸까요? 단락비는 큰게 좋은 겁니다. 큰 게. 큰 게. 하지만 기계적으로는 좀안 좋아요. 임피던스가 작다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전기적 반전율이 작다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이 작다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쵸? 다 전기적으로는 다 좋다고요. 근데 공급이 크고 무겁고 비싸다. 이건 이제 기계적으로 좋진 않죠. 자, 동기 전동기를 위상 조절에 이용한 것을 우리가 동기 조상기라고 하게 되죠. 동기 조상기는 진상, 지상 모두 보상이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콘덴서나 리액터 같은 경우에는 진상이냐 지상이냐 둘 중에 하나만 보상이 가능한 반면, 이 동기 전동기는 진지상 모두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곡선이에요. 이 V 특성 곡선 가지고 문제 세 문제 낼수 있습니다. V 특성 곡선, 이 곡선 모양이 마치 V자 모양과 같다고 해서 우리가 V 특성 곡선, 그래서 위상 특성 곡선이라고 사실은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공급 전압과 부하가 일정한 상태에서 계좌 전류와 전기자 전류의 관계, 가로가 계좌 전류고요, 세로가 전기자 전류의 관계입니다. 즉, 자, 만약에 과열자를 하게 되면은 전압은 이렇게 올라가, 전류는 올라가죠. 부정열자로 하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근데 딱그 가장 낮은 지점, 그때 역률이 얼마냐? 그때는 1이다. 이거 1번 문제. 그럼 과열자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진상으로 작용한다. 두 번째 문제. 부정열자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유도성, 지상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상으로 하게 되면 리액터로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부정유자로 하게 되면 뭐예요? 리액터로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부리 그렇게 외울 수도 있죠. 자, 역률이 1인 경우 전기자 전류에는 최소가 된다. 그리고 과열자시 콘덴서로 동작하며 앞선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과 일대 진이죠. 콘덴서는 진상이죠. 부정유자가 되면 리액터로 동작한다. 그래서 부 뭐라고요? 부리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자기여자 방지법, 스스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발전기 여러 대를 병렬로 놔요. 이미 우리나라 병렬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전단에 동기조상기를 접속하죠. 위상을 제어하자는 얘기죠. 단락비가 큰 발전기를 사용한다. 수전단에 리액턴스를 병렬로 접속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기전동기 기동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유도전동기법 만약에 사용하게 된다면, 동기전동기보다 이극이 더 적은 유도전동기를 채용해서 출발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류로 가게 되면은 교류를 우리가 직류로 바꾸는 걸 뭐라고 합니까? 정류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P형 반도체 반송자는 전하가 되는 거고요. N형은 전공이 됩니다. 아이고, 뭐 이게 좀 글씨가 좀 오타가 있네. 그렇죠? 전공은 결합전자의 이탈로 생성되게 되는 거죠. SCR. SCR은 다이오드와 다르게 역저지 3단자 사이리스터로 되어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아크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열의 발생 적다. 이거는 뭐 반도체 소자하면은 공통적인 특징이고요. 과전압이 약한 것도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양극의 전압강하가 적다. 그러니까 전기가 잘 흐른다. 이 얘기입니다. 뭐 저항이 적다는 얘기니까요. SCR을 만약에 켜고자 한다면 양극과 음극 간의 브레이크 오버 전압 이상의 전압을 인가해야 되고요. 게이트의 래칭 전류 이상의 전류를 인가하게 됩니다. 자, SCR의 턴 오프 조건, 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끌려면요, 애노드의 극성을 불허한다. 역방향의 전압을 걸거나, 혹은 SCR의 흐른 전류, 유지 전류 이하로 하게 된다. 유지 전류라고 하는 거는 영업을 닫기 전에 최소 전류예요. 그러니까 SCR이 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전류, 흐를 수 있는 최소 전류를 우리가 유지 전류라고 하게 됩니다. 이 GTO는 자기 소호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켜고 끌수 있다. SCR은 자기가 켤 뿐이지 끌지를 못해요. 끄는 거는 좀 부가적인 방법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 GTO는 자기가 스스로 신호로서 켜고 끄는 게 가능하게 되죠. 역저지 3단자 소자라고 하게 되고요. 초퍼, 직류, 스위치 등에 사용하게 되고, 자기 소호가 가능하게 되다. 자기 소호 기능을 가지고 있다. 트라이액은요, 양방향으로 3단자 사이리스터다. 이게 뒤에 AC 들어가게 되면 양방향입니다. 교류제어 하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단상. 자, 이제
정류하는 전압을 보게 되면 단상 다이오드 한 개, 만약 단상 반파일 때는요, 0.45가 출력이 되게 되고, 단상 전파일 때는 0.9가 딱두 배죠, 그쵸? 삼상일 때는요, 삼상 반파는 1.17, 삼상 전파일 때는 1.35가 출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전력 변화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인버터, 컨버터 뭐 여러 가지 있게 되는데, 초퍼 여러 가지 있는데, 자격증용 시험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게 됩니다.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거, 컨버터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거, 사이클론은 교류를 교류로 직접 바꾸는 거, 초퍼는 직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 이것을 우리가 전력 변환 회로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우리가 전기 기기 요점에 대해 요점 정리를 할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요점 정리에 대한 요점 강의입니다. 제가 말도 빠르잖아요, 그렇죠? 여러 번 들으시라고 시간 아끼시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거 가지고 내용 이해는 안 된다고요, 그렇죠? 내용 이해는 안 되니까.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카페나 다산의 홈페이지에 무료로 다 올라가 있으니까 강의 천천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학습에 도움 받길 바라겠습니다. 다산의 전병실 원장이었습니다.